중한국의 전면적 발전기를 상징하는 인민의 리상거리.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몸소 준공 테이프를 꺼내시고 새 살림집을 받은 근로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영도 밑에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세계적 협력들이 다연발적으로 이룩되고 있는 속에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수도에 사회주의 본화가들을 연연히 일떠세우는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세 번째 해 과업이 빛나게 완수되어 온 나라가 또 하나의 새로운 리상거리의 탄생을 환희 속에 맞이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연대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면적 국가 부흥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 실체로 웅장화려하게 솟아난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4월 16일에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우리 당의 건축미학 사상이 철저히 구현되고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과 예술성이 훌륭히 결합된 화성지구의 새로운 대건축구는 인민의 만복이 넘쳐나는 세계적인 리상도시 건설을 구상하시고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가 안아온 숭고한 사랑의 결정체, 사회주의 운명 부흥의 본보기적 창조물로서 우리 국가의 무진한 발전 잠재력과 양양한 전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4월의 환희를 토해주게 될 나라의 대경사를 앞둔 준공식장은 불같은 충성과 헌신적인 애국투쟁으로 인민을 위한 당중앙의 수건을 더팀없이 실현해 나가는 건설자들의 무한한 긍지와 희한한 새 살림집의 주인들을 비롯한 복받은 인민의 크나큰 격정으로 끌어번졌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웅장하고 황홀한 자태를 눈부시게 드러내고 의의 깊은 준공의 시각을 기다리며 감격의 인파를 뜨겁게 설레이고 있는 리문고리에 들어서시었습니다. 인민에 대한 여러 같은 사랑의 힘으로 세월을 앞당겨 권영의 리상을 실현해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 따라 세인이 괄목하는 기적의 사변들을 펼치며 절기차게 전진하는 영광의 우리 시대에 세계적 전변의 새 모습을 펼친 화성지구는 그 거창한 변혁을 안아오신 창조의 거장 위대하신 용도자를 뜨거운 격정과 환희에 넘쳐 가장 열렬히 맞이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하늘 땅을 칭감하는 열광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로 거창한 세계적 변혁, 미중류의 대사변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시며 인민의 모든 염원이 실현되는 사회주의 부흥강국의 전면적 발전기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풍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 내각 무력기관, 송중앙기관 일꾼들, 본설자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정중하게 조합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위임에 따라 그는 수도 건설사에 특기할 전변에 또 한 페이지를 새기며 솟아오른 리뭉고리의 현대적인 새 살림집들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된 평양 시민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뜻깊은 4월의 새 집들이 계절을 또다시 마련한 전체 건설자들과 연관 부문의 일꾼들, 근로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전투적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2023년의 투쟁 방향을 책정하는 당중앙전원회의에서 화성지구 2단계 구역을 현대미를 자랑하는 특색 있는 거리로 일떠세울 대건설 작전을 펼쳐주시고 착공의 날에는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시기에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시어 먼 훗날에도 손색이 없게 마무리 공정까지 완벽하게 결속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정녕 새로 일떠선 리뭉거리는 창조와 건설의 전 과정을 인민을 위한 절대적인 복무로 일관시키시고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것만을 안겨주시려는 원수님의 열화의 진정이 안아올린 위민 헌신의 응결체이며 인민대중 제1주의 이념의 숭고함과 뜨거움의 세계를 후세토록 길이 전해갈 기념비적 건축물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당중앙의 뜻으로 일치 단결하여 과감한 돌격전 립체전을 전개한 영영한 수도 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울려주신 착공의 발파소리가 완공의 축포성으로 이어졌다고 하면서 새 거리마다에 층층이 키를 돋구며 일떠선 건축물들과 더불어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집단은 새로운 건설혁명의 시대를 앞장에서 견인해 나가는 전투력 있고 정예화된 역량으로 장성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설자는 화성 전역의 전체 건설자들이 당중앙이 밝혀준 3단계, 4단계 투쟁 목표 수행에 총궐기하여 훌륭한 새 거리들을 일터세움으로써 사회주의 문명 발전을 계속 앞장에서 선도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면서 모두 다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가장 아름다운 사회주의 낙원으로 전변될 우리 수도, 우리 국가의 휘황한 내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준공 테이프를 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인민의 봉위 증진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여정에 영원 불멸할 화폭이 펼쳐진 준공식장에 우렁찬 만세 함성과 환희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온다 화성지구를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만세대 살인죄 준공을 기념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끝없이 걷고 싶구나.
끝나자 준공식장은 또다시 우렁찬 환호의 바다로 화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불과 새해 사이에 3만 세대가 훨씬 넘는 현대적인 살림집을 일떠세운 미동 수도 건설자들이 앞으로도 순결한 애국 충성과 혁명적 기계로 당제 8차 대비가 제시한 수도 건설 5개년 계획의 다음 단계 목표들을 계속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수도 평양을 명실공히 강국 조선의 위상에 어울리는 세계적인 문명도시로 전전시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경사로운 4월에 리문고리의 새 살림집을 받아는 모든 가정들의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시며 따뜻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땅의 하늘 같은 은정에 감격을 금치 못하는 새고리의 주인들과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이 세상 최고의 문명, 최대 복리를 안겨주시기 위해 불철주야의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오래도록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습니다.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의 준공은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 따라 애국의 힘, 단결의 힘을 남김없이 떨치며 당제 8차 대비가 내세운 투쟁 목표 달성을 향해 용진에 나아가는 전인민적 총진군 대호의 광명한 내일에 대한 확신을 뱉게 해주고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의 필승훌패성을 다시 한번 만방에 과시하는 의의 깊은 계기로 됩니다.